안녕. 오늘은 어느덧 세 번째 단원이죠. 그쵸? 요거 이제 세 번째 단원에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만 하면 이제 벌써 책이 또 끝나. 그러면 동사, 영상 보기 전에 동사를 먼저 한번 찾고 오세요. 자, 동사를 찾았으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R 하나 있고, 조동사랑 동사까지. 그 다음에 look, 요런 거. can show, look, can show. 되게 비슷한 게 되게 많잖아. 그렇죠? Feel from color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반복되는 단어들이 많아요. 자, there are 이라 그러면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웠을 텐데 뭐뭐가 있다 라는 거지. many는 많은 이고 color는 색들이지. 많은 색깔들이 있대. 그들은 보여주잖아. 뭐를 보여준다고? 감정들을 보여준다, 뭐 느낌들을 보여준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때의 대의는 누구겠어요? 이때의 대의는 저 많은 색깔들이지. 많은 색깔들은 감정을 보여줄 거야. 봐. 약간 이런 거지. 우리가 이렇게 주어 없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뭐라 부르냐 하면 주어 없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뭐라 부르냐면 명령문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명령하는 거야. 봐. 이렇게. 봐라. 그래서 보다가 아니라 봐. 그렇죠? 봐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들이에요. 봐. 그렇죠? 보래. 뭐를 빨간색을 보래. 그거는 보여줄 건데 뭐를? 힘을 보여줄 거래. 그럼 이때에 있은 그 빨간색이겠지. 자, 그다음에 노란색을 보면 그 노란색은 또뭘 보여줄 거냐면 즐거움을 보여줄 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파란 색깔을 보면 어때? 파란색을 보면 뭘 보여줄 거야? 평화를 보여줄 거래. 얘를 보니까 되게 평화롭고 여기는 힘이 넘치고 여기는 행복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너는 무엇을 느끼니? 뭐로부터 색깔로부터 무엇을 느끼니?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what 같은 의문사가 오면 그죠? 여기에 do 일반 동사가 있을 때는 do나 does 같은 게 이렇게 끼는 거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죠? 요건 나중에 또 문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거 했으면 시험 보고 문제 풀고 해석까지 쓰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끝!